여러분들 요새 장마철이라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다들 우산 꼭 챙기세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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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실버 기어 무과금들의 희망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차 제노가 등장했습니다. 우선은 근데 실버 기어를 까기 전에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카트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코드에 대해서 말이죠. 제노 무료 코드, 세이버 무료 코드, 핑크 무료 코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사기예요. 아니 제가 유튜브에서 그 카트 영상 좀 막 검색하면서 찾아보다가 의문의 영상들을 좀 보게 됐어요. 핑코도 공짜, 세이버 레드도 공짜. 다 공짜요? 유튜브에 그런 가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야, 근데 그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딩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법 아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질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돌아다니는 코드를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노 코드라고 불리는, 네, 그런 뭐 코드 같지도 않은 코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노 코드가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제노 얻을 수 있습니까? 나와라 제노야. 얍. 그러면은 창고에 들어가면 제노가 들어와 있는 매직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유니콘 코드도 있네요. 자, 유니콘. 심지어 유니콘도 스펠링도 틀렸어. 자, 나와라. 얍. 와, 유니콘. 응, 어림도 없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렸었던 그 카리라 영상 있잖아요.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원래 카리라 카트 계정 주인입니다. 상황 설명하자면 어떤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계정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본 계정이라 전화번호 다 유출되고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그랬겠죠? 계정 번호 알려주면은 핑크코트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핵쟁이가 마음껏 그냥 어차피 내 계정 안 하니까 그냥 미쳐 날뛰면서 막 쓴 거지. 여러분들 어찌됐든 무료 코드 같은 거 절대 없으니까 그냥 다 거르세요. 아셨죠? 그 절대 계정 개인정보 알려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공유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의 메인 주제죠. 매직 기어, 골드 기어로 넘어서 실버 기어. 드디어 제노가 오픈이 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8만 코인이면 확정적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K코인 8만 코인이 없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노를 써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10일짜리라도 한번 얻어볼게요. 나와라요 실버. 나와라 11짜리 제노. 오케이, 크리스탈 제노 좀 주세요. 그렇지. 세 번째에서 11짜리 제노가 나오는군요. 무과금들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This is Geno. 자, 제노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752, 가속도 749, 커브 769, 가속시간 787, 게이지 속도 731, 가속도 749, 핑코 762, 커브 769, 794, 가속시간 787, 743. 오, 가속시간 자체는 오히려 핑코보다 높네요. 게이지 속도 731, 833. 제가 보고 있는데 왜 무과금들의 희망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흑코어부터 타고 달려봅시다. 그냥 직선으로 달릴 때 최고 속도 한번 볼까요? 5, 6, 7, 7, 192.7. 자, 그럼 최고 속도 한번 봅시다. 달려! 268.1km까지 갑니다. 자, 다음은 제노 달려볼 건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1랩 달이기 때문에 스탯에서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도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막 부릉부릉 소리가 나냐? 이렇게 약간 경기 소리가 나는데? 자, 일단 평소 최고 속도를 한번 볼게요. 198.9. 어? 그냥 직선 속도는 핑코랑 비슷하지 않았나요, 방금? 자, 그러면 직선 최고 속도 갑니다! 자, 264! 속도가 뭐, 말도 안 되게 차이 나는데? 왜 괜히 핑코빨 하는 게 이유가 있네요. 개사기입니다, 핑코 진짜. 아, 이거 완전 쉬운 맵이네? 이러면은 좀 찻발이 많이 받지 않나요? 빡센데? 세이버 이길 수 있을까? 제노야, 가보자! 어우, 초반 몸싸움 아주 치열해요. 아이고, 끌어주고, 오케이. 끌어. 와, 라인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방금? 역시 세이버 쫓아오네요. 어떻게 이거. 아야, 역방은 저 게이지 채우기 쉽지가 않다. 오케이, 저 박았다 나와. 오호 좋아. 싹 아이고, 감속된다. 여기서 샥 끌어주고. 좋아, 세이버 이기면 대박이요. 그래도 휴린이 조금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완전 찻발은 아니라는 소리야. 세이버 이겨보자. 아, 뒤에서 매섭게 쫓아오는데 할만합니다. 좋아. 아, 됐어. 세이버 이겼어. 아, 난 그걸로 만족이야. 자, 제노야, 힘내보자. 싹. 아야. 오. 야, 초반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요. 싹 끌고 가면서. 아! 여기서 역방. 아이. 역방을 채웠어야 되는데 역방을 못 채웠어. 자, 여기서 쫓아가볼게요, 세이버. 싹. 좋아요. 아, 이게 부스터가 한꺼번에 싹 안 차는 게 좀 아쉽긴 하다. 좋아, 일단은 경쟁권에서 한 명 나가리 됐고, 남은 거는 저 앞에 1등 이 자식뿐이에요. 오케이, 역방향 채워주고. 거의 다 왔다. 역방향 채워. 살짝. 잠깐만, 세이버 어디 갔어? 세이버가 아닌데 얘는? 슈. 역방향 싹 꺾어주고 1등 가자. 나 그래도 예전보단 성장했다고. 완전 추린이는 아니야. 아는 맵에서는 나쁘지 않어. 자, 꺾어주고. 꺾어주고. 오! 바로 깔끔하게 끌어주고. 1등 가상. 슈! 아, 제노 정말 좋은 차 맞습니다. 예, 1렙다리로도 충분히 쓸만해요. 그래도 에런에서 계속 굴른 짬밥이 있는데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요? 또잉. 이거는 뭔 맵이야? 이것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싹 꺾어주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 난리 났어. 이거 1등이랑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가지고 해볼만해. 한번 바짝 붙어서 가볼게요. 싹 끌어. 오.
자, 격차 좁혀지나요? 제노 힘 가나요? 자, 끌고, 오케이. 아하하! 레전드! 아! 아, 너무 겁먹었다. 순식간에 오줌 나락이네, 바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거 방향 조절 잘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그냥 바로 떨어지네. 자, 오늘 일단 제노 나와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이거 그래도 말렙 완전 다 그 풀로 채워가지고 쓰면은 충분히 아주 좋은 차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코인 많이 모으셔서 요 제노 다들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